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문영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문영환 교수님은 성균관 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인공관절 치활수술, 하지골 외상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제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은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 및 마모로 인해서 그 관절의 통증, 부종,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관절 연골면이 그 허벅지 뼈고 아래쪽이 종아리 뼈 관절면인데 관절면이 마모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하고 마모가 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여기서는 그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그 부종에 의해서 좌측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무릎 연골뿐만 아니라 골파계 관절의 골파계가 심해져서 그 오자다리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데요. 여성분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및 병리 기전을 살펴보면은 노화, 비만, 그리고 지속적인 그 관절 사용으로 인해서 완충 역할을 하던 관절 연골이 다 없어지고 그로 인해 관절염이 파괴되면서 말씀드린 관절통, 부종, 운동장애, 변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좌측에서 보시는 것이 정상 관절의 관절 내시경 소견입니다. 위쪽 부분이 허벅지뼈 관절면이고 약간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래쪽이 그 종아리뼈 관절면인데 좀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이는 구조물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구조물로서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그 쿠션 역할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에서는 이러한 관절면이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중기에 이르면은 연골 마모가 심해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이들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말기가 되면은 연골이 마모되어서 아예 연골이 없어지고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운 그 위험군으로는 50세 이상의 그 고령, 관절 외상, 염증, 비만, 그리고 과도하고 무리한 관절 사용 등이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하는 부위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고관절, 무릎관절, 조근관절, 척추관절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면은 관절의 통증, 부종, 관절의 운동 감소와 강직, 압통, 변형 등이 있습니다. 관절통은 초기에는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하다가 휴식하면 이내 사라집니다. 중기에는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유발이 되고 말기가 되면은 휴식 시에도 통증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부종은 관절이 물이 차서 무릎이 붓거나 그 구부리기 불편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켰는데 심한 경우에는 단순 엑스선 촬영상에서도 부종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완전히 구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절 강직은 자고 일어나거나 오래 쉬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뻑뻑하면서 움직이기 힘들게 되는 것인데 대개는 20,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압통은 관절 면을 따라서 눌러주면은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변형은 관절이 점점 파괴되면은 다리가 활처럼 휘게 되는데 대개는 O자 다리 변형이 흔하고 드물게는 심한 X자 다리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대표적인 것이 X선 검사입니다. 일부 그 외에 골주사 검사, 관절액 검사, MRI, 관절 내시경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X선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연골이 마모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 경계 부위에 그 뿔처럼 돌기가 자라나고 관절 밑에 뼈가 딱딱해져서 아주 진하게 진한 하얀색으로 관찰되는 걸 봄으로 인해서 X선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X선 검사의 소견인데요. 이것은 정상 무릎 관절입니다.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 사이에 이렇게 틈이 보이는데 간격이 보이는데 이것이 연골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상 관절에서는 안쪽하고 바깥쪽의 관절 간격이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관절 간격이 안쪽에서 좁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중기가 되면은 초기보다 좀 더 좁아지고 말기에는 거의 관절 간격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고도 말기에서는 관절 연골뿐만 아니라 관절의 골 파괴도 일어나서 심한 내반 변형, 즉 O자형 다리가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골주사 검사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그 정맥주사로서 주사를 맞은 후에 서너 시간 후에 촬영을 하면 전신에 뼈를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정상소견에서 진하게 나타나는 부위도 있지만 대개 관절에서는 그 흐릿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그 X선 검사로 발견하기 힘든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처럼 그 주사기를 이용해서 관절액을 뽑아서 관절액의 색깔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정상 관절액은 투명하고 연한 노란색인데 관절염이 진행할 경우에 혼탁하고 양이 많아집니다. 곰거나 화농이 되면은 이 주사기에서 고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그 가장 좌측이 정상 MRI 소견인데 우측의 그림처럼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연골 마모로 인해서 관절면이 거칠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대개는 초기 관절염에 이용되는 검사입니다. 관절 내시경 검사는 대개는 수술을 겸하는 검사인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 화면을 통해서 직접 정상 관절에 비해서 이와 같이 마모되거나 균열이 된 소견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사용되는 약물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약의 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통증과 부종의 감소, 일부 연구가 진행 중인 질병 진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관절약이 작용하게 되는데 퇴행성 관절에 사용되는 약제로서는 비마약성 혹은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소염제, 그리고 뼈주사, 연골주사, 그리고 요즘 많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영양보조제 등이 있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흔히 알려진 상품명으로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염 기능은 없기 때문에 관절 부기가 없을 때 사용하고 효과는 강하지 않지만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염제는 소염 효과뿐만 아니라 진통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약제입니다. 이것은 평생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염제에는 이 소염제가 관절염이 있는 염증 조직에만 작용하느냐 아니면 정상 조직 위나 신장 같은 정상 조직이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 소염제, 비선택적 소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던 소염제들은 대부분 비선택적 소염제입니다. 선택적 소염제는 그 정상 조직의 그 위와 같이 정상 조직에 위산과다 이런 걸 초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위장 장애를 적게 하고자 개발된 약제들입니다. 그 피부에 사용되는 국소용 소염 진통제도 있는데 이것도 진통 및 소염 효과를 모두 가집니다. 성분명으로는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디클로페낙이라고 그 알려져 있는데 그 매스컴에 알려진 바로는 트라스트, 케토톱, 케펜텍과 같은 약제들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그런 약제들처럼 붙이는 제재가 있는가 하면은 연고처럼 바르는 제재도 나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주 심한 통증의 경우 혹은 다른 약물이나 비약물적 요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때 수술 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중독성이 아주 낮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코데인, 트라마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이들 약제들도 일반 소염제나 일반 진통제랑 그 복합제제로 사용되어서 그 마약 성분을 최소화하여 그 나와 있는 상품, 그 제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뼈주사로 알려진 관절 내 스테로이드 제제는 관절에 그 부기가 있거나 물이 찼을 때 사용됩니다. 그 강력한 소염 기능이 있지만 그 심각한 감염이나 피부가 벌개지는 발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개는 그 우윳빛의 하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관절 내에 주입하기 때문에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데 그 실제는 뼈가 아니라 관절 내에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격을 두어서 주사 횟수를 제한해야 되는데 대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해서 주입하면은 뼈가 녹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괴사라고 하는데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류마티스 관절과는 달리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일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부작용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에는 골다공증, 당뇨,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피부가 아주 얇아지는 그리고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관절 내 하이알루로산 주사는 정상 관절에서 윤활 및 영양 공급을 위해 분비되는 관절액 성분과 유사한 주사액입니다. 투명한 색을 띠고 있는데요. 효과에 대한 원리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한시적으로 소염, 진통, 윤활 효과가 있습니다. 대개는 일주 간격으로 3 내지 5회 정도 투여하고 대개는 초기나 중기 환자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열감이나 발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영양보조제는 그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혹은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수십 가지 다양한 제재가 나와 있는데 그 비교적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그 공표된 것들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등이 있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에 한해서 부분적인 소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인체 내 뼈, 힘줄, 연골 등과 같은 결합 조직의 생산과 관절의 활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개나 조개 껍질에서 추출하고요. 콘드로이틴은 관절에 수분을 머금어주는 구성 성분입니다. 녹색이 퐁합, 상어 연골 등에서 추출하고 그동안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은 연골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소염 효과와 진통 효과를 가지고 관절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개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일반 소염제나 진통제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복용 후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그 연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나 기전은 불명확하고 대개 연구가 그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인체에서 실제 연골이 많이 생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당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는 금기 사항이고 임산부에서도 그 약제 안전성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절염 치료제들의 부작용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위장장애입니다. 그 빠르면은 수시간 내에 위장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대개는 소화불량이나 위염처럼 가벼운 이상 반응이지만 드물게 천공이나 출혈 등의 심각한 이상 반응도 있습니다. 그 위장장애가 잘 오실 수 있는 분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위궤양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스테로이드 사용 중인 환자, 그리고 심장이나 그 풍을 앓으셔서 그 항응모제를 사용하고 계신 이러한 분들이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하기 아주 높으신 고위험군입니다. 그 치료제별로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소염제와 비선택적 소염제가 있는데 선택적 소염제는 위장관의 작용을 최소화해서 그 위장작용이 그 비선택 소염제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떨어뜨린 약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신장 기능의 저하를 초래해서 간혹 가다가 전신에 부종을 일으킨다거나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피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심혈관계 이상으로 혈액응고나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러한 관절약들을 장기 복용하시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 약의 복용 방법, 그리고 얼마 동안 드셔야 하는지, 그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다른 약제와 사용해서 다른 약제의 그 부작용이 더 증가될 수는 없는지 등의 그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려면은 일반적으로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방된 대로 복용을 하고 드물지만 통증이 심하시다고 임의로 과다 복용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은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오히려 증가되거나 그 약효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셔서 부작용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리치료도 관절염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열찜질 혹은 냉찜질 등이 있고 그 외 전기자극, 마사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열찜질은 그 혈액순환 및 대사촉진을 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강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따뜻한 목욕과 샤워, 그 외 핫팩, 초음파 등이 있겠습니다. 대개는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충분하고 30분 이상은 해도 더 이상 그 이상의 효과는 없겠습니다. 주로 이제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되고요. 뻣뻣한 관절이나 근육 경련, 긴장성 근육통을 풀어줄 때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급성 외상 때는 피해야 하고 부어 있거나 열이 있는 부위,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은 그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출혈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냉찜질은 그 부종이나 발열, 통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대개는 급성기에 사용하고 얼음을 이용한 아이스팩과 아이스 마사지,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쿨파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집에서는 사용되는 이제 분쇄된 얼음이 효과적이고요. 1회 마찬가지로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을 너무 오래 하시면은 오히려 그 반사성 혈류 증가로 인해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감각이 둔할 경우는 동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 그 48시간 이후에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열찜질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냉찜질은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열찜질은 뻣뻣하게 굳은 것을 풀어줄 때, 냉찜질은 벌겋게 붓고 열나는 것을 가라앉힐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열찜질은 급성기 이후, 대개는 만 48시간 이후, 냉찜질은 만 48시간 이내에 주로 적용되겠습니다. 전기 자극은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이라고 알려진 텐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시중에서도 일반 분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전기에서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마사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건데요. 주무르기, 안마 등인데, 통증 부위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로 인해서 온기를 회복시켜줍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 멍이 들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관절염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크게 운동요법, 자세, 휴식 등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관절염에서 운동의 효과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근력 강화, 관절의 운동성 유지, 강직 완화, 그리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운동함으로 인해서 정신적 만족을 얻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천하는 운동으로는 크게 유연성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대개는 스트레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는 다른 운동의 준비 단계로서도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관절의 강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하체에 대한 스트레칭으로서는 벽에 기대서 다리를 구부린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발목을 잡아줌으로 해서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무릎 위에 허벅지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 뒤에 슬개근을 신전시켜주는 운동인데요.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서 발목을 위로 젖힌 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무릎하고 연결된, 무릎 뒤에 연결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모래주머니 등이나 헬스클럽에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대퇴, 그러니까 허벅지 혹은 하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무릎에 앉아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주면, 천천히 펴주면서 허벅지에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고요. 이것은 의자나 의자에 기대서 무릎을 천천히 20, 30도 구부려주면서 허벅지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근력이 발달하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헬스클럽에 있는 기계를 발목에 걸고 근력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 혹은 지구력 운동은 대표적인 것이 걷기, 자전거, 수영과 같은 운동인데요.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체중 조절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염의 운동의 단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회복 단계, 1단계로는 실내 자전거, 그리고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기 등이 있고, 2단계에서는 실외 자전거 타기, 자영과 배영 등 이제 무릎을 펴고서 하는 수영 용법이 있겠고, 3단계로서는 빨리 걷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분들이 피해야 되는 운동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는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그리고 쪼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이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등도
그 순간에 따라서 그 관절에 가해지는 그 체중 부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 달리기도 그만한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권장하지 않는 자세로서는 그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 오리 걸음, 무릎 꿇기, 그리고 절이나 제사 지낼 때 하는 뭐 108배라든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비행기나 극장 안에서 오랫동안 그 좁은 의자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무릎에 무리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리한 자세나 운동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무릎의 밴드나 목발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휴식도 중요한 치료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이 활발할 때는 그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규칙적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휴식은 근육과 관절의 경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휴식과 운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비만과 관절염은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절의 부하를 높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비만한 분에서는 그 50kg의 체중 감소가 관절염의 증상을 약 5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중을 줄임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고 이미 오신 분도 반대편 오지 않은 반대편 관절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저희 정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적 치료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질병의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며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은 노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 수술 시기는 이와 같이 통증이 심할 경우에 약 복용으로 인해서 완화가 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계속할 수 있겠지만 약물 복용 후에도 통증이 계속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수술적 요법은 크게 관절 내시경 수술,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우측 그림에서처럼 그 무릎 관절에 5mm 정도의 그 가는 구멍을 두세 개 정도 뚫고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내부를 관찰하면서 한쪽 구멍으로는 그 수술에 필요한 기구 등을 삽입해서 이런 기구들을 조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본래의 자기 관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반월상 연고팔 제거술, 관절 조각이 돌아다니는 유리체 제거술, 그리고 관절막에 염증이 심할 때 사용되는 활막 제거술, 관절에 찌꺼기들이 많이 다닐 때 사용되는 관절 세척술, 그리고 미세 천공술 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관절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는 술장 소견인데요. 이렇게 그 깨끗한 수술복을 입고 그 깨끗한 수술 포를 덮은 후에 그 수술 부위만 그 노출시켜 놓고 그 이와 같은 TV 화면에 모니터를 보고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허벅지뼈나 종아리뼈의 관절면에 연골은 이미 노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그 사이에 쿠션 역할하는 반월상 연골은 퇴화되면서 이와 같이 파열이 돼서 이런 파열된 조각들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령의 그 관절염 환자에서도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그 수술이 그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좌측에서처럼 이 파열된 조각들이 관절 사이에 끼어서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심하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열된 조각들을 그 내시경 수술로서 서서히 그 다듬어내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아래 그 심한 관절 마모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교적 한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골술은 그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처럼 심한 O자형 혹은 X자형 다리로 그 무릎 안쪽 바깥쪽 중에 그 어느 한쪽만 심하게 그 절반만 달아있을 때 비교적 건강한 반대쪽 연골로 그 체중 부하축을 이동시켜주는 수술법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쐐기 모양으로 뼈를 잘라내거나 쐐기 모양으로 집어넣어서 뼈를 꺾어서 이와 같이 O자형인 경우는 그 반대쪽으로 그 체중의 부하축을 옮겨줘서 그 금속으로 고정해주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대개는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나 활동이 많은 경우에 시행하겠습니다. 이 수술도 그 옮겨준 반대쪽 연골이 심하게 마모가 되어 전반적으로 관절이 심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절골술을 시행한 엑선 사진인데요. 그 좌측에서처럼 O자형 다리라서 그 무릎 내측에 그 연골 마모로 인해서 관절 간격이 심하게 좁아져 있을 때 이와 같이 뼈를 그 쐐기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 종아리 뼈를 꺾어서 그 체중 부하축을 옮겨준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반대로 무릎 내측에서 뼈를 자른 다음에 쐐기 모양으로 뼈를 집어넣어주는 수술 방법으로서 또 다른 절골술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심하게 마모돼서 변형된 관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료용 합금과 그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만들어줘서 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인공관절의 모형도인데요. 이제 이와 같이 심하게 파괴된 관절면을 이와 같이 그 관절면을 깎아준 다음에 대개는 금속으로 만든 그 인공관절을 뼈와 결합시켜주고 그 사이에 폴리에틸렌이라는 특수 플라스틱 재질을 그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마모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생활관리 등의 그 여러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도 증상이 그 호전되지 않는 심한 관절염 환자에 시행하겠습니다. 이 수술법은 대개는 60세 이상의 그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주로 적용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그 자연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후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인공관절 전문가의 그 세심한 진찰 후에 그 수술이 꼭 필요한지 그 가려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수술은 젊거나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수술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 속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의 정상관절에서도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특히 균이 들어가서 화농이 된 경우에는 치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물질인 인공관절이 들어간 경우에는 더더욱 염증의 치료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취 자체가 어려운 전신 상태가 너무 허약한 분들은 수술받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분들은 과도한 사용은 그 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너무 젊은 사람, 그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심한 육체 노동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 수술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심한 관절염의 O자형 변형을 수술 후에 O자형 변형이 교정된 경우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무릎 안쪽에 그 연골 마모가 심했던 경우가 이와 같이 인공관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관절 간격을 충분히 정상으로 회복해준 경우입니다. 수술 후에는 이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그 사자다리 등의 자세는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되는가 하냐면 그 젊은 사람들의 관절처럼 완전히 되는 것 완전히 정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능이 젊은 사람들의 관절과는 그 다른 관절이 되겠습니다. 수술의 주된 목적은 그 고령에서 그 아프지 않게 걷고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을 그 기대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은 대개는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대개는 열흘 정도면 충분하고 병원에 따라서 2주 정도까지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첫날은 수술에 필요한 추가 검사 및 근력 운동을 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술의 준비 과정은 수술 전에 근력은 그 우리 몸의 그 무릎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술 전에 충분히 근력 강화를 해주는 것이 좋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 운동도 미리 교육을 하겠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아스피린 계통의 약물은 그 수술 중에 출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항생제나 약물에 대한 그 특이 반응 등이 과거의 질병 등을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에게 알려서 충분한 수술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동의서를 받고 수술 전에 그 남자분들처럼 털이 많은 경우는 그 균이 살기 좋기 때문에 그 면도를 해주고 대개는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고 수액 및 안정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 시간 자체는 대개는 1시간 반이면 충분한데요. 대개는 수술 전에 마취 등이 1시간, 그 수술 후에 회복실에서의 그 마취 회복 기간이 한두 시간 등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수술장 밖에서 보호자분들이 그 대기하는 시간은 밖에서 느껴지는 시간은 그 너댓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자체 시간은 대개는 1차 수술인 경우에는 1시간 반이면 대개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수혈은 수술 중에는 지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 수술 후에 지혈대를 푼 후에 그 압박 붕대로 그 지혈을 하지만 그 골수에서 나오는 출혈은 그 한쪽에 700 내지 1500cc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혈은 대개는 그 빈혈 정도에 따라서 그 대개는 적혈구를 한두 봉지 정도 그 수혈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 수혈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수혈을 한쪽 수술에 자가 수혈을 겸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명에 한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대개는 서너 시간 간격으로 그 진통제로 조절을 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자가 통증 조절 장치라고 해서 호수에 따라 그 요추에 가느다란 호수를 넣어서 무통요법으로 진통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 관리를 하고요. 수술 후에 그 근력 회복이나 그 혈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취가 깨자마자 발목 운동, 그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그 슬개근이라고 해서 종아리 뒤쪽에 근력 강화 운동을 그 마취가 깨자마자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수술 후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 이틀까지는 많이 아픕니다. 그 이틀이 지나면은 압박 붕대를 풀고 그 기계를 이용한 관절 운동과 그 목발 등을 이용해서 휠체어와 그 걷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개는 2, 3주까지는 통증이 뻐근하게 그 아픈 느낌은 있지만 수술 전보다는 더 좋아지게 되고 집안에서 그 왔다 갔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지팡이 하나 정도를 짚고 그 외출이 가능할 수 있고 2, 3개월이 지나면은 경우 지나면 대개의 통증이 없어지지만 수술 부위에 그 상처 부위에 따라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많이 걸으면은 혹은 운동하고 나면은 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6개월이 지나면 통증이 거의 없게 돼서 정상 통증이 거의 남지 않게 되겠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허리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통이라든가 뭐 고관절 통증이라든가 다른 원인을 그 신중히 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개는 3개월이 지나면 충분한
이와 같이 그 운동이 원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충분한 관절 운동 범위를 얻을 수 있고 그 수술에도 대부분의 수술이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후에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그 감염입니다. 그 균에 의한 감염, 그 균에 의한 감염을 얘기하는데 대개는 저희가 수술 전에 철저한 소독과 수술 중에 그 수술 중에서의 뭐 특수한 그 무균요법과 무균처리와 항생제 투여 그리고 청결한 위생상태로 인해서 대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취 후에 폐렴이라든가 좀 누워 계시다 보면은 그 노인분들 경우에 요로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플라스틱의 마모 문제가 수명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 제일 주의할 상황은 심하게 아프거나 무릎이 화끈거리면서 성이 나고 전신에 열이 나면은 즉시 응급실이라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대개는 6주,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첫 해에는 이와 같이 그 방문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대개는 1년 내지 2년 간격으로 방문하겠습니다. 퇴원 후에 주의사항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에 대한 예방이 그 가장 중요한데요. 그 감염에 유발될 수 있는 처치 중에는 내시경이라든가 치과 진료 등 그리고 기타 외과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담당 선생님과께 말씀드려서 예방적으로 수술 전부터 시술 후까지 예방적 항생제를 드시는 게 항상 중요하고 수술 부위에는 소독되지 않은 침이라든가 뜸, 부항 등은 절대 금하셔야겠습니다. 인공관절을 오래 쓰려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술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공관절 전문의사의 정확한 수기에 의해서 시행받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 후에 염증이나 이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